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인데요, 가수 박구윤씨가 장민호씨와의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박구윤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장민호씨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박구윤씨는 사진과 함께 오랜 형, 멋진 형, 후배들의 본보기, 민호형, 오래오래 함께해요 형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사진 속에서 장민호씨는 박구윤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민호씨는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박구윤씨 역시 교복을 입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둘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장민호씨가 막내 정동원 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19일 오전 미스터트롯의 소속사 공식 SNS에는 장민호씨와 이찬원씨, 정동원 군의 모습이 담긴 일상사진이 담겼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먼저 퇴근한 동원이의 빈자리를 남겨둔 멋진 형들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오디션 예능 미스터트롯2의 촬영 중간 방송국 복도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장민호씨와 이찬원씨의 멋진 포즈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운데의 자리를 비워 정동원 군의 사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 사이에 정동원 군의 사진을 합성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우애 넘치는 형제들을 위해 미스터트롯2 비하인드 포토를 깜짝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장민호씨는 환한 웃음과 함께 핑크빛 수트를 찰떡같이 소화하며 훈훈한 남친미를 뽐냈습니다. 비워든 동원군의 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건 정말 감동이네요. 한편 사랑의 콜센터에서 민우혁씨가 장민호씨의 외모를 칭찬했는데요.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사콜 상사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탑6와 배우6가 짝꿍을 이루어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민우혁씨는 장민호씨의 옆에 앉은 뒤 영광이다, 방송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성품도 좋고 부드러운지 생각했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말 잘생기셨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장민호씨도 가까이서 뵈니까 민우혁씨야말로 너무 잘생기셨다라고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민호씨는 농익은 트로트 바이브와 가창력을 뽐내며 배우6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고, 민우혁씨와의 듀엣 무대에서는 나훈아님의 어메를 선곡해 궁합풍의 느낌이 절절함을 더하며 민우혁씨 또한 장민호씨와의 무대에서 남다른 가창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장민호씨도 호흡을 맞추며 감성을 더해 찐한 여운이 남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홍보하는 하이뮨이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출시 1주년을 맞아 롯데 홈쇼핑 특별방송 및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는데요. 앞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지난해 2월에 출시해 1년 만에 누적 매출액 약 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4대 홈쇼핑에서 130여 회나 노출된 바 있는데요. 특히 롯데 홈쇼핑의 방송 회차 중 무려 90%에 가까운 매진 횟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는데요. 일동 후디스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는 21일 오전 7시 30분에 롯데 홈쇼핑에서 특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 중 하이뮨 캔 16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일동 후디스 건강기능식품 하이뮨 프리 앤 프로바이오틱스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동 후디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오는 21일까지 친구 소환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팔로우와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친구를 태그해 롯데 홈쇼핑 방송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하이뮨 모델 장민호씨 브로마이드 및 포토카드 4종, TV조선 예능 사랑의 콜센터 2021년 캘린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스틱 선물세트 및 액상형 파우치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합니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에 보여준 고객들의 열렬한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